없어? 나 지금 오빠 말고 친구가 필요한데. 말해봐.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. 정식으로. 야, 마음에 드네 그 친구. 그래서 예스했어? 아니. 그러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. 있지. 나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 있지. 금방이라도 불행이 닥칠 것만 같아서. 내제 떠나고 생긴 트라우마겠지.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 일이 너한테 얼마나 엄청난 상처고 아픔이었는데 어떻게 흔적이 남지 않았겠냐. 알코올 알러지도 그때 생긴 거잖아. 근데 무궁화,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나쁘게만 흘러가진 않아. 힘든 만큼 행복해지는 사람이 더 많고, 내가 보기엔 차 팀장 믿을 만한 사람이야. 그 사람 믿고 기다려봐. 그게 속상해서 그래.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. 그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짐만 지어준 것 같아서. 그 짐 맞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? 사랑하는 여자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가슴 아픈 거지. 수혁아, 차팀장 힘들지만 행복할 거야. 널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. 오빠 말 믿어. 알았지?